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시절에 교육부총리를 했던 유원혜 씨의 남편이 고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0분께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는 이 차량 안에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유원혜 전 부총리의 남편인 장모 씨, 올해 64살 장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현장에서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지병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데, 경찰은 지금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이날 지인들에게 저희 부친께서 5일 숙한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 이게 그 남편이 숙한으로 별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사고로 숨진 건지, 자, 경찰이 수사를 해보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원혜 전 부총리의 남편, 자, 장모 씨가 올해 64살인데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이 유원혜 전 부총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부총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문재인 때 지금 1962년생이고 6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3, 남편과는 한 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유은혜 부총리의 이 남편의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원혜 총리가 문재인 시절에 아주 장기간 오랫동안 총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 유원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유원혜는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인물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자, 이 여러 가지 제가 논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총리로 있으면서도 반 논란이 있고, 자, 지역구 사무실 관련 논란도 있었습니다. 유원혜 국회의원들 했는데, 자, 일산에 올림픽센터 2층에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 건물이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의 공공건물이라 해서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피감기관인 만큼 이 건물에 교문위 소속의 정치인이 입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갑질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유원혜 측은 지역 유권자들의 추천으로 공실이었던 이곳에 스포츠 센터의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위에도 아들의 병력 면제 의혹도 있습니다. 유원혜 장관의 아들이 십자 인대 파일로 병력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자, 유원혜의 아들 장모군 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2016년 3월 달에 신체 등급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약관에서는 해당 질병이 고위공직자 아들의 병력 면제 사유로 자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는데, 그런데 교우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중에 재건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십자 인대가 다시 발휘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장 전입 논란도 있었고, 자, 이 자녀가 서울 덕수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하는 의혹도 과거에 제기됐었고, 뿐만이 아니라 뭐 경력 부풀리기, 우석대학교에서 2년간 전임 강사 조교수로 일했다 뭐 이랬는데, 거기에 한 학기에 불과했다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으로 지금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고 그 당시에 김현아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자금법 논란으로도 지금 선관위의 사실과 다르게 적어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KBS 보도에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 자, 그리고 그 외에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을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자, 교통법규만 하더라도 59차례 위반했다는 그런 논란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동안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5년 동안 59건의 과태료를 냈다, 그리고 자, 영수증도 이중 제출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지금 이렇게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하는 것도, 자, 이게 예사롭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원혜 전 부총리가 지금
예, 그만두고 그 교통 교육부 장관 하던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그래서 유언의 이 교육부 장관 때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고 그랬는데, 자 오늘 이 남편이 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고, 자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언의 전 교육부 총리 지금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차 안에 있다, 쓰러졌다고 하는 것을 장모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자, 경찰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남편은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했는데, 코로나 때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은혜가 등교 강행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전부 다 학교에 등교하지 말아라, 이 격리 내지는 전부 다 감염 우려해서 차단을 시켰는데, 그런데 학교에 등교하라 이렇게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그동안 급식 납품 업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면 이 급식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타격을 입을 걸 우려해서,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 보통 정치인들의 남편, 아내가 정치를 하면 대개 그 남편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미애가 지 남편도 변호사라고 하는데 지금 주미애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래서 저 호남 지역에서 거기에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거기도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내놓고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남편들, 뭔가 이 안팎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지금 유언의 남편이 지금 숨진 채 발견됐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뭔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 쪽에 봐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봐서 뭔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